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표와 에너지 절약 기술 세미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식전 공연으로 타 악동팀의 국악 스트릿 타 공연에 이어서 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사, 에너지 절약 결의문 낭도,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또 뭐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고 있다 하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우리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국가 에너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하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내복 입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평소 신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에너지 전략 생활화를 실천한다. 하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신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2016년 11월 25일 한국에너지기술협회 대구경북지부 이대희. 결의문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 실책 평가에서 부서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상북도 지사 김관용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 양승찬, 김현철, 이종찬. 안녕하십니까. 도레이 케미칼에서 에너지 절감 사례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는 회사 소개부터 15년 활동 실적 그리고 16년 활동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연구소 안성공장, 유구공장, 구미 12공장에서 사원이 한 1,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자회사 1개, 해외 법인 6개, 해외 사무소 4개 이렇게 운영해서 글로벌 경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어서 휙 불면은 모기가 나오듯이 저압증기를 빨아서 고압증기를 섞어가지고 중압 이 시스템을 만드는 설비인데요. 디퓨전 목구를 띄워서 이제 속도 에너지가 압력에 전환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압력까지 압축해서 중압의 형태로 발전을 시켜서 공동이 사용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터에서 고온의 그 대기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열매체 보일러의 각종 뭐 트래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응축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온도가 관리하기 위해서 스팀을 우리가 지금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스팀 대신 이 고온의 배기가스와 응축수를 열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던 응축소 해시되는 온도가 한 60도 정도 되는 게 이 고온 열경이랑 열경에서 한 90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스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스팀 하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올해 3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압축공기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공기라고 하면은 아마 생소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가정에서 냉장고 TV 쓰듯이 제조 현장에서 생산을 위해서 압축공기는 필수적인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공기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룸에서 압축공기를 100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양은 80에 불과합니다. 약 20% 정도가 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새 나가는 것이 물이나 가스 또는 전기 같으면은 냄새 그리고 시각적 효과 또 위험성 때문에 누군가가 개선하는데 압축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고 또 귀에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신경하게 그냥 쓰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설 개선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들어가는 이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에어 컴프레셔 전력이 10에서 20%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관 압축공기는 그 생산되는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공기 압축기라는 거고 인체로 비교를 하자면 심장입니다. 이 배관은 심장에서 요 손끝 발끝까지 연결하는 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맥경화가 있듯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압축공기 동맥경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망만 개선을 하시더라도 실제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런 공기 압축기 시설 투자로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스마트 팩토리 수요 관리를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실제 얼만큼 쓰는가 또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를 예, 적극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압축공기가 가장 비싼 동력이라고 했는데 압축공기를 여러분들이 제일 실생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운전하시다가 보면은 옆에 타이어, 예, 타이어 오프로 뭐 타이어 뱅크 이런 데 보면은 타이어 교체하는데 다다다당 하고 치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게 전기로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압축공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기 제품과 압축공기 제품을 비교를 하면은 실제 압축공기 사용하는 제품이 약 30% 정도가 원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전기 제품을 안 쓰고 압축공기 공구를 쓰느냐 하면은 전기 제품은 안에 공구에 모다가 들어가고 거기로 인해서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두 번 작업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하루에 8시간 작업하다 보면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공압 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압축공기를 1루베라는 기준을 썼는데 1루베는 약 13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공기를 만들면 이 배관망을 통해서 현장 생산 라인까지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그간 압축공기 절약한다 그러면 전부 이 유틸리티 룸만 가서 기계를 바꾸고 신제품을 넣고 인버터를 적용하고 등등 했는데 이제는 유틸리티 룸뿐만 아니고 배관 그리고 마지막 사용처까지 단계를 분류해서 전략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있으면은 실제 차는 정체되어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배관망에 대한 개선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배관망을 오버스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하죠. 차고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대신에 투자비 그리고 공간 또 에너지 비용은 더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장 사용처에는 역시 이제 새는 겁니다. 새는 거는 아까 유럽에서 보셨다시피 약 80% 공장이 20% 센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 잡아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공기 소재에 필요한 비용은 5,000원입니다. 대부분 무관심하게 쓰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설비 뒤쪽에 있을 부분은 여기가 호수가 절반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은 되죠.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밀어주니까요. 이러한 손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개선은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룸도 개선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망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룸으로 돌리시는 게 가장 에너지 부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돈 들여서 컴프레셔 사고 또 컴프레셔 들이는데 또 가동하는데 전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원인은 이 배관망입니다. 배관망에 여기 하나 숨구멍을 틔워주니까 압력이 0.7바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요거 배관망 공사하는데 700만원 들었거든요. 컴프레셔 그 구매 비용 안 사도 되죠. 그리고 컴프레셔 가동한 전력비 또 안 들어도 되죠. 충분히 배관망 요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에너지도 절감하고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동차는 신호대기 줄 때, 시계 신호대기 중일 때 공회전에 들어가는 연료 소모량은 작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공회전도 없애는 기술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공기 압축기 에어컴프레셔라는 것은 일할 때의 거의 절반의 전력비를 먹습니다. 즉,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것은 자기가 압력을 필요 압력 예를 들어 7바라면 7바까지 채우고 다시 6바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7바로 채우고 이런 왕복운동을 계속했는데 반복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것은 이 신호대기 중인 공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은 에너지 절감을 갖다가 요 부분만큼 전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인버터형이라는 겁니다.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의 압축기는 다 이런 패턴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에어 사용하는 양은 항상 이제 변동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1대1로 에어 컴프레셔를 공기 압축기를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공회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버터형을 적용하면은 아까 그런 공회전이 제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요 관리 부분인데 그리고 생산 현장으로 압축 공기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 압축 공기가 얼만큼 쓰는지 그리고 압축 공기 품질로 인해서 제품에 불량이 생기는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인 공급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 현장에서 센싱을 받아서 공급량을 유틸리티 룸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 또는 외부로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로 수동 제어도 가능하고 자동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불량의 원인이 되는 압력 저하, 그리고 품질 저하, 이러한 모든 부분을 사무실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기본적인 형태도 일본에서 그 야마하라는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그 인도 공장에는 이미 5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필요한 유량, 그리고 압력, 그리고 압축 공기 품질에 대한 걸 상시 모니터링 했다가 필요 없으면 이걸 이제 전동으로 잠그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절감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플러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압축 공기를 갖다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차압이 많이 생깁니다. 차압이 많이 생겨서 그만큼 압축 공기 공력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것도 이제 개선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런 커플러 소소한 부품이라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교체하시면은 한두 개는 표가 안 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표와 에너지 절약 기술 세미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식전 공연으로 타 악동집의 국악 스트릿 타 공연에 이어서 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사, 에너지 절약 결의문남도,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또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우리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국가 에너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하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내복 입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표와 에너지 절약 기술 세미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식전 공연으로 타 악동집의 국악 스트릿 타 공연에 이어서 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환영사, 대회사, 에너지 절약 경의문남도,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느냐, 또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참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우리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국가 에너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하나,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내복 입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평소 신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한다. 하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신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2016년 11월 25일 한국에너지기술협회 대구경북지구 이대희. 결의문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실책평가에서 두 서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판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지도. 경상북도 양승찬, 김현철, 이종찬. 안녕하십니까. 도레이 케미칼에서